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박 오늘 경마의 정필봉입니다. 자, 12월 9일 일요일 12월 2주차 금요경 아 일요경마 부산 예상입니다. 자, 이번 주 일요경마가 총 6개 경주가 펼쳐지죠. 편성을 보니까 배당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단 문제는 승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 자 세게 걸렸느냐 안 걸렸느냐,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제 이것만 우리가 알아내면 될 것 같은데, 편성만 놓고 보면은 인기마필들이 선전해 줄 수 있는 경주가 한 4개 정도는 되죠. 기타 2개 경주가 배당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한 4개 경주는 거의 인기마 선에서 마무리가 지어질 것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편성이 짜여져 있네요. 오늘 1위 경마에서 필봉이가 준비한 승부 경주는 4경주입니다. 4경주 엑스파일 승부로 준비해놨으니까 자 4경주 확실하게 항구를 해드리겠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6개의 경주 좋은 결과로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안겨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자 1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5군 1000m 경주입니다. 자 12두의 마필이 나와있는데 이번 경주는 6번 바람의 여왕 그리고 4번 시클타임 여기에 8번 소울트레인 세 마리가 능력에서는 앞서 있는 마필입니다. 특히 6번 바람의 여왕 경주를 거듭하면 할수록 걸음이 엄청나게 늘고 있죠. 책정 경주도 김용근 기수가 1200m에서 선행 가서 한 바퀴 뺑돌았는데 자 이번 경주 경주거리가 1000m로 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행을 가면 분명한 것은 더 뛰어주겠죠. 자 뚜렷하게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없는 경주 편성 아닙니까? 10번 금포1호가 선행을 나가겠는데 10번 금포1호는 선행을 가도 뒤가 너무 짧아요. 자 이번 이 마필은 포크레인과입니다. 땅을 파기 시작을 하면은 그냥 바로 트는 거죠. 자 그러면 6번 바람의 여왕이 선행을 가도 되고 선입으로 금포1호의 뒤를 따라가도 되기 때문에 6번 바람의 여왕이 이번 경주는 입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또 단거리에서는 강세를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여기에 8번 소울트레인 선입두심 좋고 4번 시크릿타임도 꾸준히 자기의 걸음은 나와주고 있는데 마지막 한 발 결정력이 없죠. 결정력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아쉽게 자 요마필이 3차권 4차권에만 머물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또 지구력까지 보강을 시켜가면서 준비를 기가 막히게 해갖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4번 시크릿타임 자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아마 인기를 많이 얻을 것 같네요. 4번 시크릿타임 6번 바람의 여왕 그리고 8번 소울트레인 3파전 구도다. 여기에 배당이 나오면 1번 위닝터치가 배당을 좀 내주지 않을까요? 위닝터치가 주행검사를 3번째 4번째 만에 통과했죠. 그리고 2번의 경주에서 2번 다 승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때리질 않았죠. 자 이번 경주 지금 김종훈 기수가 3km의 감량을 안고 출전하고 있는데 위닝터치 게이트 좋고 또 선입전개가 되는 마필이라는 점에서 최적의 전개를 펼친다면 마지막에 한 발을 더 뿜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위닝터치는 배당마필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경주 국산 4군 1200m 마령경주로 펼쳐집니다. 자 이번 이경주 9두의 마필이 나왔는데요. 자 이번 경주도 지금 승군전에 나온 마필들의 그 상승세가 두드러지는 그러한 경주죠. 뭐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그래도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이 유리해 보이는데 자 그 중심에는 자 이번 경주 4번 맵시 그리고 2번 전략적 성공 9번 파워캠프 그리고 5번 랜드엔젤 그러한 마필들이 아마 입상권 도전을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아닌가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1200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던 5번 랜드엔젤 요 마필이 거리적인 특성에 대해서만큼은 그 적성에 대해서만큼은 거리에서만큼은 경주거리만큼은 가장 유리한 그 경주거리고요. 4번 맵시의 그 승부 타이밍 승부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데 이번 경주도 자 이 4번 맵시가 선행이면 분명한 것은 1200m까지도 충분히 돌아갈 수가 있다. 한 바퀴 돌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죠. 자 레이스 흐름 자체가 은근히 빠른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선행을 나가볼 수 있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기 때문에 레이스 흐름이 좀 빠르죠. 아차 잘못해서 선행 경합이 치열하게 일어난다면 또 한 번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줄서기가 된다면 그냥 땡땡구도 끝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4번 맵시 여기에 2번 전략적 성공 9번 파워캠프 그리고 5번 랜드엔젤까지 네 마리의 마필이 자 좀 우세를 보일 것 같은데 이 인기마 4파전
다 승군전이에요. 2번, 4번, 5번, 9번. 나방의 승부를, 나방에서의 승부 의지를 누가 더 세게 나왔고 누가 더 승부를 세게 할 것이냐. 요 부분만 우리가 잘 찾아내면 될 것 같죠? 자, 9번 파워캠프. 울줄리 마방은 각오 안 가는 게 없습니다. 자, 마필이 만들어져 있으면 무조건 승부다. 9번 파워캠프. 자, 그렇기 때문에 9번 파워캠프가 가장 재미있는 마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이경주가 되겠습니다. 삼경주 혼합 3군 1400m 별정경주죠. 14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꽉 채웠습니다. 자, 2번 삼경주. 아, 차 잘못하면 또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자, 김현준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스테이터스 세이크. 상당히 센 말이네요. 이제 김현준 기수, 김도영 기수가 기승을 해서, 자, 이 마필 계속 끌고 들어오고 있죠. 자, 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상승세라면, 8번 스테이터스 세이크. 뭐, 마필의 능력에서도 한 수 위에 걸음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4번 절세가인도, 자, 꾸준히 자기의 걸음을 나와주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자, 지난 10월달 경주는 인기를 얻으니까 최규준 기수가 한번 빼먹었고요. 직전 경주는 김정동철 기수가 기승을 해서 때려먹었죠? 그것도 배당으로. 이번에, 자, 이 4번 절세가인 또 팔리는데 53kg의 부담 중량이다. 요거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승부를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4번 절세가인, 마필의 그 잠재력적인 기대치를 놓고 본다면 지울 수 있는 마필은 아닌 것 같네요. 6번 선봉신화. 요 마필도, 자, 지금 뭐 3군 무대에 올라와서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걸음이 지금 터져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상승세의 걸음이 나와주고 있다면 이번 경주의 6번 선봉신화도 지금 입상권에 강력하게 도전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고요. 10번 라피네가 문제인데, 기복 있는 모습. 자,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닥만 긁어놓고 있는 마필이 바로 10번 라피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놈들이 터뜨릴 수밖에 없죠. 왜냐, 기본기는 있어요. 본 이 마필이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있는데 실전에서 지금 걸음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같이 뛰어왔던 상대들이 누굽니까? 엄청나게 강한 강자급 마필들과의 대결입니다. 계속해서 강한 상대만 뛰었는데, 뭐 별빛처럼 롱에이 베이비, 거기 억만돌이, 뭐 겨울바다, 이렇게 강편성 속에서 라피네가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를 못해주고 있을 뿐이지 언제든지 편성만 제대로 만나면 라피네 같은 마필들이 배당으로 때려먹은 마필인데요. 요번 경주에 뚜렷하게 강한 그러한 그 절대 강자가 없는 경주 아닙니까? 능력만 놓고 본다면 8번, 4번, 6번 세 마리가 좀 세 보이긴 합니다만은 10번 라피네가 맞짱 한번 까볼 만한 그러한 마필들이에요. 그러한 능력을 지니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삼경주는 10번 라피네. 자, 터지면 10번이다. 꼭 체크해 놓으시고요. 10번 라피네 관심들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마필의 능력으로는 8번, 4번, 6번 세 마리가 능력에서는 근소하게 앞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사경주 엑스파일 승부입니다. 자, 일요일 사경주는 엑스파일 승부죠. 야, 국산 3군 1300m 별정 경주입니다. 14두의 마필이 게이트를 채웠네요. 자, 요즘 예상가들의 그 ARS 시장 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갑니까? 콜대기로 가요. 한번 통화를 하면 4800원 플러스 부가세 480원 합하면 5200원 5300원 나오죠. 5300원, 1분을 예상을 해도 5300원, 그리고 10분을 예상해도 5300원입니다. 하지만 필봉이는, 자, 아직까지도 거기에 그러한 그 분위기에 휩쓸리진 않고 있어요. 왜냐, 팬 여러분들과 함께 소중한 팬 여러분들의 자금을 지켜야 되는 이러한 그 막중한 임무 때문에 저는 그 콜대기 예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 부산 사경주에서 짧게 가면 상당히 짧게 갈 수도 있습니다. 길게 갈 때는 엄청나게 길게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요번 부산 4경주가 오늘 1위 경마 중에서 6개 경주 펼쳐지는 중에 가장 혼전도가 높은 혼전 경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뭐 되는 마필도 많고 안 되는 마필도 많고 14마리 중에 한 8마리가 됩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높아요. 8마리가 된다라는 얘기는 때릴 수 있는 마필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또 선행을 나갈 수 있는 마필들이 은근히 많은 경주죠. 그래서 레이스 흐름도 빠르게 진행이 되는, 자, 이러한 부분이라면 선행 마필들이 선행을 가서 과연 버텨낼 수 있느냐. 자, 싸움을 하게 되면
선행마필들이 선행경합이 일어나게 되면 부러질 수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자, 이 부러질 수 있는 마필들이 싹 부러지게 되면 결국에는 중위권에서 수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마필들이 유리한데, 자, 이번 경주에 뒷심을 엄청나게 많이 보강시킨 마필이 있죠. 지구력 보강을 상당히 많이 시켜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발력이 없느냐? 순발력도 있어요. 그래서 한 세 번째는 붙어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선행까지도 나갈 수가 있는 마필이 있는데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었죠. 자, 준비가 그만큼 잘 돼 있습니다. 순발력도 있고 지구력도 있고, 자, 앞가지가 다 있는 마필이 이번 경주는 한 8마리 되는 마필 8마리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덜 팔릴 것 같습니다. 인기 한 6위권 7위권 될 것 같은 그러한 그 예감이 들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배당으로 때려봐야 되겠죠. 자, 이런 마필들 잡아내기 위해서 필봉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조교 동영상 보고 열심히 복귀하고 또 분석하고 계속해서 노리다가 이번에 제대로 잡아냈습니다. 부산 사경주 1위 경마에서 한구라 태구라 배당으로 멋있게 승부 한번 때려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부산 사경주 필봉이와 함께 한구라 해서, 자, 1위 경마 확실한 승리를 해보시길 바라면서, 자, 필봉이 사경주 엑스파일 승부 팬 화이팅을 하겠고요. 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부산 5경주는 호남 1군 1900m 핸디캡 경주입니다. 자, 지금 3연속 우승에 성공을 했고요. 자, 이번 경주 또 한번 입상에 성공을 한다라면은 7연속 입상에 도전하고 있는 그러한 마필이 되겠죠. 예, 계속해서 지금 입상권 도전을 해가고 있는, 자, 1번 프린스 킹덤. 자, 프린스 킹덤이 2012년도 들어와서 완전히 만개를 한 마필입니다. 꽃을 확짝 피웠죠. 아, 걸음이 계속해서 지금 터지고 있는데, 뭐 경주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마필이 바로 1번 프린스 킹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이 프린스 킹덤과 더불어서 입상권 형성할 수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자, 이 1번 프린스 킹덤, 뭐 선행이면 선행, 선입이면 선입 다 좋습니다. 앞가디가 다 있기 때문에 1번 프린스 킹덤이 1900m 1번 게이트에서 편하게 레이스를 주도를 해나간다면, 자, 10만 배를 한 이후에 마지막에 한 발을 더 써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프린스 킹덤의 그 우승이 좀 유력시되는 경주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후차권 싸움에서는 3번 천재보고, 4번 용두성, 6번 엠파이어 월드, 그리고 자, 한때는 부산 경마장에 한 축이 되었던 국산 1군, 국산 마필의 한 축이 되었던 마필 7번 이시대 강자가 또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2번 글로리 캡틴까지도 자력 입상이 가능하죠. 자, 지금 국산 마필이 지금 3두의 마필 나와 있어요. 9번 트럼벨, 7번 이시대 강자, 4번 용두성. 하지만 이시대 강자와 트럼벨은 걸음이 이미 다 나와서 전력이 노출된 마필이지만, 용두성은 계속해서 지금 걸음이 나아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 지금 휴양 공백을 거친 이후에도, 자, 직전 경주 재기전에서 곧바로 때렸죠. 그리고 머리 승부해서 이겼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승군전에 외산마 1군 경주에 출전했기 때문에 상대는 강해져 있지만, 자, 52kg의 부담 중량이라면 때려볼 만한 값어치는 있는 마필 맞습니다. 자, 용두성도 복승률 100%를 이어갈 정도로 근성이 대단히 좋은데요. 이번 경주에 만난 상대가 지금 강하죠. 강하지만 그래도 국산 마필들 4번, 7번, 9번 중에서는 4번 용두성이 그나마 비벼볼 만한 그러한 마필이고요. 뭐 7번이나 9번은 조금 약하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6번 엠파이어 월드, 그리고 3번 천재보고, 이 두 마리가 1번 프린스 킹덤과 함께 동반 입상을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요. 자, 6번 엠파이어 월드도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말이에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난 말인데, 같이 뛰는 상대들이 항상 강하고 레이스가 빠르고, 또 자, 이 마필이 결정력이 없는 건 아니죠. 결정력도 있는데 항상 마무리 단계에서, 자, 보고 때리는 이러한 과정으로 항상 3착 내지는 2착, 자, 이게 많아요. 하지만 엠파이어 월드 마음먹고 치면 엠파이어 월드도 능력에서는 마필 체격은 작지만
강단이 있는 강단길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 6번 엠파이어 월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3번 천재보고도 직전 경주 요걸 안 갔는데요. 자, 최시대 기수가 자 직전에 이어서 한 번 더 기승을 하고 있죠. 자, 직전 경주 천재보고 빼먹었다면 이번에 승부다. 1번 프린스 킹덤의 3번 천재보고 두 마리 싸움으로 압축을 하면서 6번 엠파이어 월드와 4번 용두성 두 마리의 마필을 방어막권으로 한번 노리고 갈 수 있는 경주 5경주가 되겠고요. 자, 6경주죠. 국산 1군 1400m 경주입니다. 자, 요번 경주는 1400 단거리와 중거리에 유리한 마필 과연 누가 있을까요? 바로 10번 알파명장이 그 주인공인데, 자, 알파명장 직전 경주도 아주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1분 13초대 정말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지니고 있죠. 선행을 하면 덮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선행이 아니라 뭐 선위권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10번 알파명장 승부는 걸린 것 같아요. 자, 요번에 이 10번 알파명장이 자 직전 경주 1200m 우승의 여세를 몰아서 1400에서도 한 번 더 또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여기에 1400에 강한 그러한 마필이 있죠. 바로 5번 물보라가 그 주인공인데 뭐 직전 경주 대비 또 감량 3.5kg를 받았다라면 이번에는 5번 물보라 때려볼 만한 가치가 있다. 1400에서는 정말 강해요. 물보라가 승부 타이밍 승부 의지만 보여준다라면 물보라 언제든지 1400에서는 한 발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번 경주 승군전에 나서고 있는 명소 히어로도 지금 가파른 상승세에 있지만 지금 8조 김상성 마방에서 자, 이 4번 명소 히어로와 또 7번 이노프트인 2두의 마필을 꺼내놨는데 자, 이 명소 히어로가 지금 승군전에 국산 1군 마필들을 넘어서기에는 쉽지가 않다라는 결론이 나와있죠. 왜냐? 뭐 절대강제는 없는 건 맞습니다만은 알파 명장이나 또는 11번 동투자 2번 올수 이런 마필들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물보라를 넘어서기 더더욱 쉽지가 않죠. 그래서 명소 히어로나 이너프트위는 짤 수 있는 그러한 마필이고 2번 올수가 자 직전 경주와 마찬가지로 또 한번 편하게 단독 선행을 이끌어낸다라면 자 2번 올수 또 옵니다. 또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2번 올 수도 베팅권을 가지고 가고 8번 명불허전이 재밌죠. 자 직전 경주 빙일봉이가 명불허전이 나왔을 때 이번에 찬스다. 이번 경주 때리면 무조건 된다. 자 명불허전을 알파명장에 붙여서 최고 쌈배당이 들어온 겁니다. 사실은 알파명장이 머리 팔렸던 상황이잖아요. 최고 쌈배당 11배짜리가 들어왔는데 아마 알파명장이 부러지고 명불허전에 다른 마필 들여줬으면 최하 20배에서 30배 40배 그냥 넘어가는 게임인데 알파명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알파명장의 명불허전 땡땡구도 끝나는 그러한 그 그림 속에서는 11배 하지만 11배짜리 중배당 제대로 때려먹었다. 이번에도 명불허전 한 번 더 때려볼 준비가 끝나고 갔네요. 물론 훈련 강도는 직전 경주보다 더 세게 놔줬고 더 길게 가는 그런 훈련 패턴으로 지구력을 보강을 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1400에서 8번 명불허전 또 한 번 때려볼 만한 가치는 있는데 아마 명불허전이 이빠이 팔리고 정말 무지막지하게 팔려버린다면 명불허전 안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 덜 팔린다면 한 번 더 때려볼 만한 값어치가 있다. 자, 8번 명불허전까지는 베팅권으로 안고 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 경주는 10번 알파명장을 놓고 2번, 5번, 11번, 8번 이러한 마필들 중에서 또 현장에서 마필의 컨디션까지 한번 체크해보고 자, 최대한 구멍수를 압축해볼 수 있는 6경주가 아닌가 자 이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일요일 6개의 경주 모든 예상이 끝났습니다. 오늘 1위 경마 은근히 까다롭게 짜여져 있는 그런 경주가 없어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으로 짜여져 있는데 자 가고 안 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는 마필들보다 안 가는 마필들이 더 많죠. 부산 경마장의 특징. 그래서 항상 인기를 얻어도 안 가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배당이 나오고 있는데 자 오늘 1위 경마에서도 모두가 다 열심히 좀 타줘서 좋은 성적들을 내줬으면 하는 그러한 바람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12월 2주차 경마 대박들 나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일요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주 12월 3주차 경마 시간에 인사 올리겠습니다.